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물류센터 납품하고 차에 탔는데 아침에 빨리 와가지고 비 안 올 때 얼른 물건 내려놓고 운 좋게 일이 끝날 때쯤 되니까 비가 옵니다. 아직 남아있는 코스는 많지만 오늘 하루도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있게. 자, 와, 비주얼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오이김치. 예. 오이김치랑 멸치볶음. 맛을 알기 때문에 저는 보는 순간, 어우, 냄새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멸치볶음도 바삭하니 아주 맛있고. 자, 잡곡밥. 다음에 떡볶이가 안 불었으려나 모르겠네. 자, 어제도 아내가 또 떡볶이가 먹고 싶었는지 맛있게 해가지고 베이컨이구나. 네. 베이컨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고 오늘도 거침없는 하루 멋지게 거머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베이컨 두툼하게. 이 누들떡볶이에다가 파채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와, 지금 순간 네. 약간 필터링 안 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아주 맛있습니다. 밥도 아주 차지고 멸치도 이거 좋은 멸치라고 합니다. 아내가 어제 하도 맛있다 그랬더니 멸치 좋은 거라고. 이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할 때 사가지고 멸치 볶음 아주 맛있게 볶아줬는데 끝내줍니다. 아, 베이컨 많이 들어있네. 아, 지금 손에 땀이 나가지고 손에도 지금 땀이 살짝 맺혀있는데 미끌미끌합니다. 핸들에 대고 있으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응해 나가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이게 오이 김치가 국물이 또 일품인데 이거.
국물에 밥 비벼 먹어야 돼. 아, 어저께는 예, 일이 불타는 수요일이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일이 바빠갖고 영상 찍을 예, 밥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렁 하고 최대한 그래도 해 떨어지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영상 기다려주시는 분들 계셨다면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예, 너무 많이 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 때는 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예, 저수지들에 물이 다 말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 오는 게 싫고 불편하다고 해서 비가 또 안 오길 바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적당히 예. 왔으면 좋겠고 예, 다들 비 피해 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오고 무슨 피해, 응? 무슨 비 피해 있고 어떤 사건, 어떤 거 간에 내가 좀 손해를 입고 좀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면은 그 뉴스에서 들으면은 그게 좀 남의 얘기 같기도 한데 내가 또 그런 일을 살짝 조금이라도 어? 작은 거라도 겪어보면 또 그게 또 달리 보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들 피해 없이 살면은 다 같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네,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다 먹었습니다. 최근에 네, 일을 하면 할수록 또 지내 이렇게 일상을 생활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그냥 문득 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력을 갖고 뭐 서울이라는 도시도 알리고 뭐 K-POP도 있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일하다가 구급차 요즘에 사이렌 울리면서 구급차 가끔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꽉 막힌 도로였는데 예. 차들이 쫙 비키면서 구급차 딱 지나가는 거 보고 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물치수는 나 갔다 온 거 같은데 안 보이네. 예, 어쨌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맛있게 먹었고 목요일 비 오는데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고 네, 사고가 나면 나고 나서는 정말 아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아차하는 순간 사고가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되게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아 그냥 작은 것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 어? 조심하자. 어? 교통벽구 잘 지키시면서 예. 안전운전 하시는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